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207940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뭐 특징적인 이슈들도 없었고 오늘 시장에 비해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갭은 메꿨다. 지금 갭은 메꾼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갭 메꾼 일은 없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제한적인 그런 하락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갭 상승시키면서 이 갭을 좀 메꿨습니다. 메꾸고 나서 이제 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공장이 있죠. 3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해서 올해 1, 2, 3공장, 4공장의 주가가 PER에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샌프란시스코의 R&D 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그리고 4공장 증설. 4공장 같은 경우는 플랫폼 건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분 가동이 또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수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수주 계약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은 우리 성장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언제 2023년도 4공장이 완전히 공장이 좀 개설되는 2023년도까지 꾸준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 2024년도에는 절정에 달하겠죠. 점점 이제 수주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매출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겁니다. 자, 일단 캐파의 우리 카펙스라 그러죠. 우리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한 부분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PER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카펙스 시설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준다. 왜냐하면 미래의 실적을 위한 투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2020년 시장보다 지금 좀 점진 그 뭐냐? 자, 이 추정치가 좀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 변경이 되긴 했는데,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해주면서,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적들. 900억 원이 영업이익이었는데, 지금은 2689억 원으로, 좀 증가됐어요. 여기서, 2689억 원 빼면은, 우리 1, 2, 3분기에서 실적이 났던 게 2002억 원. 이 실적이 2002억 원이고, 648억 원 정도 수익을 전망치를 하고 있는데, 수정치에 부합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계속 지금 이제 최근에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75만 7천 원 부근에서, 미래에 우리 4분기에도 실적이 좀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EPS를 조금만 높여가지고, 우리 75만 7천 원 부근에서, EPS를 한 3,500원? 3,500원 소폭 조금만 증가를 시켜보겠습니다. 3,500원 하면은 216배로, 우리 2020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좀 PER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246배에서 216배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75만 7천 원 부근에서 우리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자,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EPS를 좀 보면은 여기에서 5,420원까지. 자, 5,420원. 139%로 PER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재무의 건전성을 계속 확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특히 기대되고 있다는 부분은 4공장. 4공장이 개설이 되면은 거의 실적이 2022년도의 실적을 두 배가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캐파 생산 능력. 생산 능력, 물론 이게 수주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수주. 수주가 1, 2, 3공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4공장이 건설해도 수주를 받지 않으면은,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 유지비용만 계속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중요한 거긴 한데, 4공장이 증설을 돼가지고, 가동을 시작했을 때, 점유율이 점점 올라갈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은, 1, 2, 3공장이 지금, 1조 4천억 원 가량 나오니까, 적어도 2조, 3조 정도의 매출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R&D 센터라든가 R&D 센터라든가 CDMO라든가 위탁 개발부터 생산 등록 그런 것까지 다 일체적으로 한 회사에서 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영업 이익률도 높여질 거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현 부근에서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너 리스크라든가
오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우리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또 모더나라든가 그럼 이제 백신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화이자는 국내 공장이 없는 생산 공장이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모더나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우리 그 CMO를 좀 위탁을 하면은 생산을 좀 위탁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더 사이드업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모멘텀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좀 있죠. 이거는 좀 기대감이라든가 뇌피셜일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의 사토리우스라고 우스라고 해가지고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의 송도 우리 공장을 지어가지고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의 원자재 원재료 의약품을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 그 마진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가를 훨씬 낮춰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공급 안정성, 공급의 안정, 그리고 단가를 좀 낮게 해가지고 납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업이익 개선, 이런 식의 흐름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세. 증가세는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은 주가다. 향후의 성장성들도 향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멀리 보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갭을 좀 메꿔주면서 상승 흐름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하단국은 22평선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때 되면 한 72만 5천 원 부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모멘텀인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1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11,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머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